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지난주 후반 우리 시장 금요일 날 큰 개파락이 나왔고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도 역시 또 한 번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여파가 주초에도 그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 제조업 경기가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나왔다라는 지표를 확인했고 주말에는 또 고용 지표까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왔어요. 7월의 실업률 4.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 지금 제조업 경기도 안 좋은데 진짜 실업 고용 지표도 안 좋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미국에선 이제 경기 침체 이미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갑론을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FOMC 회의에서 9월에 금리 인하는 것은 당연한데 50BP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투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오늘은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진정이 좀 필요한 시장인데 어떻게 장 출발 준비를 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GC인포 박소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오늘 출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뭘까요? 네, 일단 시장이 급락하게 되는 원인을 찾는 게 네. 하락하는 중간 쪽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경기 우려감이죠. 근데 경기 우려 관련된 쪽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던 모습들인데 이걸 지금 갖다가 붙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제 계속 찾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고 한쪽 쪽에서 시장이 좀 빠르게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얘기하는 어떤 리세션, 즉 경기가 심각하게 충격을 받는 구조까지 와서 시스템 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쪽들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이 먼저 작용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요인들은 그밖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뭘 어떤 상황을 댄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지표가 바뀌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엔화 강세가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엔화 강세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파를 미칠 수 있는데 관련된 자금이나 흐름들이 어떻게 얼만큼 연결될 수 있을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막연한 공포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어지는 엔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훨씬 더 부담으로 가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엔화 강세의 속도 흐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막연하게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들이 가장 커 있는 상황들 이거를 일단은 무엇보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쪽에서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인데 일단 매크로 지표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시장 흐름들은 상당히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당연히 이제 돼야 되는 건 맞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런 쪽에서 어떤 이주전과 지금 사이에 바뀐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크게 바뀐 것보다는 어떤 일본 쪽에서의 통화 정책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히려 펀드멘탈 대비해서 가격이 낙폭 과대가 들어오는 섹터나 종목들은 오히려 가장 먼저 좀 보고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흐름들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급락장에서도 선방하는 섹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들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 일단 통신 쪽이 있겠고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죠. 그 밖에 엔터 쪽이 나오는데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 쪽의 관점들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엔화로 결제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는 쪽도 하나의 부각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통주도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들과 하반기 내수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 가능성들 생각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쪽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쪽의 섹터로 대피해 있다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그쪽에 대한 여력보다는 오히려 낙폭 컸던 종목들이 시장 안정받게 되면 바로 빠르게 안정받는다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그런 쪽에 대한 대응들을 먼저 챙기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는 시장의 하락한 원인과 함께 대응 방법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박소원 대표님은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응에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금방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걱정도 좀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좀 많이 좀 깊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도 조금 조정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 AI에 대한 칩, AI 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주말에 또 나온 내용들 보면 뭐 블랙웰, 뭐 B2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좀 이게 지금 현재 좀 약간 결함이 좀 발견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AI 칩에 대해서 뭐 지금 단기간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조정이 좀 컸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면, 우리가 그 반도체라는 게 보게 되면 서버 시장이랑 그리고 PC 시장이랑 모바일 시장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은 이제 서버 시장이 좀 더 집중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 엔비디아 AI 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에서 뭐 구글의 뭐 TPU를 이용한 학습을 했다, AI 인공지능 학습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PC 쪽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TPU를 이용해서 뭐 서버용으로 이용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AI 칩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단계가 크게 좀 조정 좀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인데요. 자, 시장에서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고 관심이 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이 최근 들어서 ESS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ESS가 뭐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15억 달러 정도의 시장인데, 즉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뭐 357조 원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ESS를 통해서 관련된 뭐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재 쪽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변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변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우려감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조만간 좀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수젠텍이라든가 뭐 레지노믹스라든가 뭐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뭐 최근에 뭐 셀리드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급락 지난주에 이은 오늘 시장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 있다. 그리고 박수범 대표님은 2차전지 오히려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어요.